평창 동계올림픽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림픽 조직위는 대회시설 점검 등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재설 작업의 달인을 만나봤습니다. 심재벽 장로는 지난 2016년 12월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강릉시 운전지 공무원이던 심 장로는 강원도 내 숱한 폭설 현장을 누비면서 뛰어난 재설 노하우를 발휘해 재설의 달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4년 2월 강릉 지역에 내린 179cm의 눈과 사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이 오면은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가거든요. 24시간 재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 세수 같은 거 아니면은 씻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24시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0여 대의 재설 장비는 언제든 출동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재설 작업을 위해서는 첨단 재설 장비만큼이나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합니다. 재설의 달인 심재벽 장로는 기꺼이 현직 공무원들을 도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네. 지금 그 염화물 수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네네. 통에 요 통에 들어간 게 한 거의 양쪽 하면 한 3000cc 정도 될 거예요. 요 양이 요거하고 위에 슈트 안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그거하고 같이 살포를 하게 되죠. 강릉 제일교회 은퇴 장로이기도 한 심 장로는 강릉 시민이자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적 행사를 위해 재능을 나누는 일은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달란트로 인해서 그 강릉 시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올림픽에 참관하러 오는 분들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봉사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심재벽 장로가 맡은 재설 구간은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주변과 미디어촌 일대입니다. 동계 올림픽 눈이 올 테면 와라. 자원봉사 재설 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재설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봉사 활동에 나서면 좋겠다는 심재벽 장로는 재설 작업을 위한 모든 출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